예, 11월 말일이면은 제가 작년 11월 말부터 제가 첫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.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. 그래, 29번 동영상 뷰티풀 예쁘다 이거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우리말에 지금 예쁘다 이렇게 지금 말이 이렇게 현대로 넘어와가지고 되는데, 이게 예쁘다 이거 아닙니다. 이쁘닥입니다. 이쁘다. 뭐 지금이 이렇게 쓰지만은 원래는 이쁘닥인데요. 이쁘닥. 방언으로 이렇게 이쁘다라고 쓴다라고, 우리 여기 지금 예쁘다, 어여쁘다, 축약형 이렇게 어여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. 우리 서정범 교수님의 사전 아닙니까? 기념사 총서 1인데 참 말년에 고생을, 참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. 고생을 해가지고 참 이렇게 나오는데, 이 우리 서정범 교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후학들을 위해서 약간의 여지를 좀 남겨두셨습니다. 방언에 이쁘다가 있다. 특히 노인들이 이쁘다라고 한다. 어?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. 개연성이 있고 나중에 이렇게 돼 있는데, 자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쁘다가 아니고 이쁘닥. 라코타 미국의 또이또 우리의 또 후손들 아닙니까? 넘어가가지고 이쁘다까. 이게 뭡니까? 뷰티, 아, 저, 투 키스거든요. 키스를 이 사람들이 이쁘다까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게 뭡니까? 입을 부닥치다 이 말이에요. 이쁘다까, 이쁘다. 우리 저 방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방금 우리 그 서정범 교수님이 이쁘다, 이쁘다까. 이를 부딪치는 걸 키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이쁘면은 이쁘고 사랑스러운 뽀뽀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쁘다, 이쁘다 한 거예요. 그다음 한 가지 더는 뭐 입이 쭉, 입을 삐 쭉. 저 라코타 입을 마우스를 이라고 해요. 그 입이 쭉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돼. 입이 쭉 내면서 뽀뽀하는 거죠. 그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. 예쁘다는 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를 어? 말을 어렵게 만들어가 여예 여 발음 예 발음 뭐 어? 이런 어려운 발음을 만들어가 지금 외국 사람들이 이게 가지고 막 스트레스, 머리 털 빠지고 스트레스 쌓인다고 외국 사람들이 지금 이쁘다고, 이쁘다. 그리고 입, 그다음 입 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삐빼뾰 이거 전부 다 예? 라코타 이 사람들, PH, 빼, 날카롭다, 날카로운, 샤프,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? 빼, 라코타 사람들이. 그 다음에, 가시가 많은, 빼빼, 예? 바늘을, 라코타 사람들이, 아메리카 뭐라고 합니까? 완, 빼, 이것도 빼. 그 다음에, 멕시코 아즈텍에, 네로, 비조바, 우리말로 비조바, 삐쪼띠, 삐쪼띠, 페루 볼리비아, 에콰도르에 있고, 에쪼아 사람, 삐씨, 삐, 빼, 뾰, 다 그렇습니다. 나바오, 삐쪼띠, 돼지를 갖다 삐쪼띠, 비라 했는데, 이건 삐라 해도 되고, 삐죽하게 조디가 나왔잖아요. 삐, 빼. 아이누, 빼짝. 우리말 똑같죠. 삐쩍 마르다, thin, 마른, 빼짠. 자, 그래서 이쪽으로 저거 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나오는데, 요걸 하려고 지금 켰습니다. 자, 라코타, 이 사람들이, 이아빠, 이아빠, 이게 뭡니까? To strike against something, 누굴 때리다, against, indirectly, 의도치 않게, 그리고 unintentionally, 의도치 않게, 간접적으로 의도치 않게 어떻게 이렇게 뭐 행동을 하면서 툭 부딪치거나 이렇게 좀 공격이 가해진 거예요. 의도치 않게. 그래서 우리말에 어여쁘다, 어여쁘다, 이쁘다 해서 온게 아니고요. 여기 라코타 사람들이 말을 쓰는 여기에서 온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어여쁠 휠 이래가지고 마음심자에 피가 나잖아요. 마음이 피가 지금 나고 있는 거. 왜? 내가 때린 게 아닌데 의도치 않게 어떻게 행동을 하다 이 옆에 사람이 맞은 거예요. 이거 어떻게 하노? 이런 마음이 이제 가련하고 가엽고 불쌍하고 온갖 감정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, 여기. 그래가지고 이 서정범 교수가 보십시오. 가련하다, 가엽다, 불쌍하다, 뭐, 어여쁘다는 17세기 가련하다, 가엽다, 뭐, 불쌍하다, 이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요. 후학들이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고, 아마 이저 원주민 사전을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, 우리 저 서정범 교수님이 차마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? 우리말이지, 오랑캐 저쪽 사람들을 넘어간 저 아메리카 사람들하고 말이 비슷하다. 차마 그 당시에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? 그러니까 견해가 있을 수 있다. 살짝 피해 갔어요. 피해 갔다고. 예? 그래서 어여뿌리, 여기서 뭐냐면은, 하, 어여쁘다. 아유, 어쩌노. 내가 뭐 본의 아니게 어떻게 휘둘렀는데 옆에 사람이 맞아가고, 꼭뭐 물리적인 저 충격 말고도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. 정책을 폈는데 어떻게 저 일반 사람들에게 좀 해가 되는 그런 정책을 펴서 참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쓰라리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어이아빠, 이아빠, 어여빠, 어여쁘다, 이아빠, 어여쁘다, 이 같은 말입니다. 이거 연구해야 돼요. 이거 어여빠,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때가 뜻을 몰랐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영어 사전을 안 보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. 예?
우리가 이제 영어를 봐야 돼요, 영어를. 자, 그리고 이거 저, 자, 요거, 아유, 여기까지만 하면 좀 끝나겠는데. 자, 한옥이 이게 집, 하우스,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, 이 단어가? 페르시아,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. 허나거든요, 허나. 병원을 파르시 뭐라고 하니까 말이죠. 하나.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병원 카살 허나. 파르시 서프레 하나, 오시 허나. 호나에서 이 옥이 옥 하나 이게 지금 이 발음을 옥 이렇게 하는데 중국 발음으로 우어 이렇게 발음 비슷하게 난다고요. 그래서 아 발음 비슷하게 이렇게 난다고요. 그래서 하나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. 이 발음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우리 옆에 나라에 그 중국이 있고 뭐 이쪽 있다 보니까 저 중식 있고 한식이 있으니까 우리도 야 일식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식 만들어 한자 넣어. 이제 이래가 한식이 돼버렸는데. 아, 한강이라는 저 이거를 고치지도 않고 이렇게 고치지도 않고 이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.